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이 돼서 선짜리 자꾸 나가지만 현타 오네요. 재미없다 해서 차이고, 이래저래 차이고, 함부로 너무 만나기가 너무 험난하기만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남자 우리 봐보네요. 이제 와가지고 선을 왜 봅니까, 선을? 선을 왜 봐요? 물론 남자도 문제가 있겠지. 여자한테 뭔가 이제, 어필을 못했다는 건. 근데 생각해봐. 저는 남자 나이가 마흔이면 아마 나이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여자가 나왔겠죠. 한 30대 중후반? 한 30대 후반 나왔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30대 후반의 미혼이 과연 제대로 된 여자가 있을까? 남자도 문제 있겠지만 오히려 여자가 문제인 게더 많을걸?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자들은 자기 문제를 알까요? 나 여지껏 살면서 여자가 나이 먹고 자기 문제를 제대로 알고 캐치한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감가서 어리석어지는 게 뭐냐 하면, 나이 먹을수록 여자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왜 시집 못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 그래서, 남자가 저 나이 때뭐손 본다 해서 뭐 어린 여자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나이 먹을 때를 먹은. 이미 결혼 시기가 훌쩍 지난 그런 여자가 나오겠지. 그런 여자 중에 제대로 된 여자가 있을까? 없어요, 이게. 남자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나이 차신 분들 선짜리 나가지 마십시오. 아예 나가지 마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나간다고 해서 뭐잘될게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봐. 나도 나이 먹었지만 그 여자 나이 먹었어. 이제 와서 나이 먹은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 거기다 저 여자 상태가 안 좋아. 남자분 상태가 더안 좋아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자기가 아직도 먹히는 줄 알고. 남들 자꾸 선짜리 나가주니까 나이 먹은 여자한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나 아직 여자네? 나 아직 남자한테 관심 얻을 수 있네. 그럼 몇번더 만나보고 좀 배짱 튄거 되겠네? 이딴 생각한다고야.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 찼잖아요. 나오지 마요. 선짜리 해달라고 하지 마. 남자도 있잖아요. 누가 선짜리 같은 거 하잖아요. 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못 나간다 하십시오. 어차피 나이 먹은 상태에서 짝짝기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이 먹은 여자가 비싸게 불어요. 굉장히 비싸게 봅니다.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지. 돈은 제대로 못 벌지. 성격은 그렇게 좋지 않지. 근데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남자한테 얻어먹겠다. 더 비싼 거 얻어먹으려고 그래. 또 많이 먹습니다. 얻어먹으려고. 남자도 더 많이 먹어. 돈은 돈대로 나가. 여러분 같으면 나이 먹은 여자한테 비싼 밥 주고 만나고 싶어요? 갑질이랑 갑질은 당하고. 제가 그 나이 먹은 여자하고 손자리 갔던 썰몇번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 보면 상태 멀쩡한 여자를 있었습니까? 병원에 보내버려야 되지 않나, 진짜? 도대체 왜 나온 거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 많았죠. 이상 여자분들은 나이 먹으면 나이 값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 약간 오히려 지능이 낮아지는 것 같아. 약간 좀 정신 연령하고 지능이 약간 퇴화되는 것 같아, 이게. 나이 값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 값 사이 못 하죠. 아직도 자기가 여자인 줄 알고 나 만나려면 이 정도 해줘야 된다. 남자들 이것저것 바라고, 맞죠?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없고. 그런 여자는 남아있어. 그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요? 밥 먹어서 뭐 하려고? 나그 여자 밥 먹으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뭘 먹어도 불편하고. 맞잖아요. 여자 선 나서 넘으면 여자 스스로 결혼 포기해야죠. 그 꼴에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포기 안 합니다, 여자는요. 여자는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해. 포기를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자가 저 나이 먹었는데 포기가 안 되냐 하면, 솔직히 여자분들 까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결혼 못한 여자 중에, 나이 먹어서까지, 혼자서 살수 있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게. 여자들은 저 나이 먹으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이 먹고 결혼 못할 거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이 먹고, 내 혼자서 못 먹고 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버티기 힘들거든,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와서 뭐,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사니까 이제, 나 먹여 살려주는 사는 거야. 나 먹여 살려준 사람. 정신이 나간 거지, 이게. 결혼이 어떻게 그런, 나이 먹고 다 먹은 사람한테 받아주는 곳이 돼버렸냐고. 자기네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제 그거 자체가 자기들 인간으로서 낙제점이라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낙제점이 생각을 안 하지. 나 아직도 여자다. 특히 미디어가 여자를 바보로 만들죠. 바보 천치를 만들어 버리지.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자꾸 어떤 식으로 프레임 씌우냐 하면 나이 먹어도 짝 찾을 수 있다. 나이 먹어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자꾸 드라마나 이제 연애 관련 프로그램으로 여자를 자꾸 매긴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심하게 시키거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진짜 되는 줄 아나 봐. 현실에서는 되는 꼬라지 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여자분들이 나이 먹으면 멘탈이 안 좋아져. 정말 정말 안 좋아져. 자꾸 헛된 것 줬잖아, 헛된 거. 안 되는 거. 보통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스러운 행동인지 알잖아. 확실히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진 게 그런 거야. 남자들 그래도 나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단 말이야. 어느 정도 메타인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나이라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한계치가 드러납니다.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자들이 삽질하는 게 그런 거야. 안 되는 것에 더 목숨을 걸어. 확률적으로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것들에 더 발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같은 거죠.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릴 때도 안 됐는데 젊을 때도 더 가능성 있지. 나이 먹어서 더 가능성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남자가 안 받아주잖아. 맞잖아요. 남자가 나열이 여자면 그래도 뭐 애 낳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 결혼할 수 있다 쳐. 나이 먹을 때도 먹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맞잖아요. 이 여자가 낙태를 했는지 아닌지도 알수 없고. 거기다가 뭐 제대로 능력을 갖춘 여자도 별로 없고요. 거기다 노화까지 와버렸어. 아니 그런 여자가 남자 돼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와가지고 남자들 나이 먹고 이제 와가지고 나이 먹은 여자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살거나 아니면 국제결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여자 안 나옵니다. 여자가 나이 먹었던 것 자체가 제대로 됐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분들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빠도 들어. 본인들이 좋은 시절 날려 먹었잖아. 날려 먹었으면 이제 좋은 대우 받기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왜 자꾸 대우받으려고 그래? 나이 먹어서 가치가 다 떨어졌는데 유통기한 지났는데 무슨 대우야?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망가지기 그런 겁니다. 나이 먹어서 자꾸 젊었을 때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이게.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저런 여자 만나겠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이게. 만나주면 안 돼, 이제. 선짝이든 소개팅이든 있잖아요. 뭐, 헌팅이든 만나주면 안 돼요. 뭐든 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니들 나이 먹었지? 이제 너희랑 엮이기 싫어. 말도 섞기 싫고 밥도 먹기 싫어. 그러니까 각자 다른 길 가자. 나 니들이 다른 남자 만나든 뭐 혼자 살든 나 신경 안쓸 테니까 니들도 나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들 정신차립니다. 아 나이 먹어서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아무도 안 받아주네. 아무도 신경 안 쓰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이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국결 가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힘들어요. 40대는 이제 결혼할 거면 국결로. 사실 국결 가는 게 맞습니다. 국결. 왜냐하면 국결도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결도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 국결한다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보다 월등히 낮아요. 예. 국결되어 이혼하는 사람 이혼해. 이혼하는데 한국 남녀 이혼율보다는 월등하게 낮습니다. 상대가 안될 정도 낮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래도 국제결혼하면
그래도 한국의 남녀보다는 객관적으로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사니까 이혼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가 나이 먹어도 국결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남자가 마흔 넘어서 이제 살려면 결혼도 현실입니다. 저 사람들도 돈과 능력을 따집니다. 결혼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어느 정도 갖춰야 돼. 그냥 가진 게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국결하자 이런 마인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나도 저 자리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닦아놔야 됩니다. 학무이자만큼 아니지만 벌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단순히 나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남자도 보면 나이 먹고 배 나오고 관리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살 빼야 돼요. 이분들도 여자기 때문에 봅니다. 나이 차도, 남자 입장에 나이 차도 뭐 동안이고 외모 관리 돼 있으면 괜찮아. 근데 막배 나오고 이제 외모 관리 안 하면요, 아무리 국결한다고 해도 잘안될 거야,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뭔가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돈 주고 데리고 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 이거 옛날 마인드, 옛날 마인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저 국제결혼하는 저 여자들도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뭐 국제결혼 하실 거면,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뭐, 돈 같은 부분,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제 외모 관리 같은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학도 그렇고. 예,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그냥 아무 여자 데리고 오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국제결혼 하시고 무조건 베트남만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너무 베트남 1면으로 가는 건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것도 사실이 막 그래서 쏙 좋아 보이진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제결혼 할 거면 저 국가가 고루고루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루고루. 베트남 쪽을 쏠리니까 우리가 베트남 여자한테 뭐가 모홀매는 쪽으로 보이잖아, 이게. 이런 것도 사실 안 좋아 보이거든, 이게. 물론 베트남 여자분들이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쪽으로만 좀 몰리는 것 같아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양하게 좀 국적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이. 특히 동유럽 쪽으로. 아무튼 꼭 한국 유자만 답이 아니니까 좀 넓게 보세요, 넓게. 그리고 나이가 차신 분들은 더 이상 뭐 한국 유자 중 괜찮은 여자 만나게 돼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이 먹고 이제 미혼 여자 중 괜찮은 여자는 없구나. 내가 뭐하러 여기서 뭐 삽질을 하냐. 그런 마음 갖고 해외로 나가시길 바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